지난 2018년이었죠.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요, 오늘 오전에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요.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지난 1월에 서울 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지 이제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건데요.